11월 1일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날. 오늘 해볼 게임은 루카노르 백작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DK 게임즈. 옛날 옛적에 한스라고 부르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잠시 사운드 좀 낮추고 싶은데. 최근 한스는 우울한 날이 잦았습니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서 집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한스는 이곳을 벗어나 호화로운 성과 보물을 찾으러 저 멀리 모험을 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상태였고 한스는 그렇게 홀로 남은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스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소년의 10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10번째 생일. 그래서? 엄마가 밥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 좋았어요. 엄마,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당연히 알지, 아가야. 오늘이 너의 10번째 생일이잖니? 생일 축하해. 야, 엄마. 그럼 역시 선물도 준비하셨겠죠? 녀석이 태어 엄마한테 역시 장난감이겠죠? 한스, 아가야, 네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가신 이후로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엄마, 오늘은 제 생일인걸요? 그러면 달콤한 과자, 달콤한 과자는요? 미안하다 얘야, 준비해놓은 게 없구나. 이리 오렴, 상 차리는 것 좀 도와주겠니? 녀석이 됐어요! 됐다구요! 마을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생일날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받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생일 파티까지 열어줬다구요! 찰싹! 아, 안되네. 이젠 다 지긋지긋해요! 장난감도 없이 살아야 하는 것도 짜증나고 교회를 기어다니는 생쥐마냥 사는 것도 짜증난다구요! 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알 것 같아요! 얘야, 어딜 가니? 떠날 거예요. 이제 10살이 되었으니까 다 큰 어른이잖아요. 한스야, 제발. 가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신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전 탐험가나 아니면 더 훌륭한 궁전의 왕자가 되어 있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불효. 불효 10스택. 한스 아가야, 잠깐! 정말 떠나려는 거니? 스스로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넌 너무 어려. 이제 겨우 10살이잖니. 게다가 너에게 바깥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숲속은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단다. 상관없어요! 숲속이라면 이미 여러 번 모험해 보였다구요. 저는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정말 여길 떠나려는 거면 최소한 이 엄마가 널 도울 수 있게 해다오. 너에게 줄 게 있단다.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거든요. 찰싹. 그러지 말고 받으렴. 이 지팡이는 너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보란다. 이 엄마에게는 심적으로 큰 위안이 되는 물건이야. 분명 너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음아. 지팡이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우리 집이 가진 돈 전부란다. 한스, 너라면 현명하게 사용해줄 수 있겠지? 그 맛에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 먹을 것 좀 가져가렴. 여행이 길어질지도 모르니 최대한 아껴 먹어야 한다.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란다, 한스야. 길을 너무 벗어나지는 말고 항상 씩씩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해,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이 집으로 돌아오렴. 엄마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도움말. 사물이나 사람 근처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 야! 스피트!
당분간 너랑 놀아줄 수 없어. 나는 우리 아빠처럼 모험을 떠나야만 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스피틀, 그런데 네 뼈다귀는 어디다가 두고 온 거니? 분명 여기 어딘가에 놓여 있을 텐데. 뼈다귀? 야, 불효 스택 오지게 쌌네. 뼈다귀? 뼈다귀가 어디 있을까요? 요런 데 숨어 있겠지. 그렇죠? 이런 류의 게임은 뻔하죠? 없네. 저기 있다. 저기 뼈다귀겠지? 뼈를 획득하였습니다. 잠시 소리 좀 조절 좀 할게요. 음악 소리는 낮췄는데. 야, 씨. 진짜 너무한다. 응? 10살짜리 아이가. 응? I 버튼을 누르고 인벤토리 열어서. 오케이. T? 아, 이렇게? 자, 뼈다귀! 난 이제 정말로 떠날 거야, 스피틀. 그럼 네가 엄마를 대신 잘 살펴줘야 해. 어머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자. 집을 떠난다니 걱정되는구나? 한스, 넌 아직 어린걸. 곰팡내 나는 빵은 이제 지긋지긋하지만 누가 알겠어? 어쩌면 모험에 필요할지도 모르지. 곰팡내 나는 엄마가 구워놓은 빵을 그냥 곰팡내 난다고. 이 녀석 진짜 완전 불효 스택 보소. 엄마 밥이라고? 한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이 지긋지긋한 우물과도 안녕이로군. 아, 집 전재산 다 들고 식량 들고 진짜 너무하네. 루카노르 백작. 야, 토끼야, 너 맛있게 생겼다. 지팡이로 찍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북쪽 교수형 집행인의 숲, 서쪽은 마을이네요. 마을로 먼저 가봅시다. 뭐 달리는 키 없나? 평범하게 마을을 돌아보는 거 너무 진부해. 강제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만드네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오이! 안녕 아가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린아이에게 숲은 위험한 곳이란다. 전 다 큰 어른이거든요, 부인. 10살이나 먹었다고요. 어머, 그래, 이제 보니 정말 용감한 어른처럼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이 할미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 당연하죠, 무슨 일인데요? 이 돼지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시장으로 가향하는 길이었는데 말이다. 그만 내 지팡이가 바위 틈에 껴서 부러졌지 뭐냐. 이 할미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이 할미가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가 나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지만 이건 분명 할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했어. 안 돼. 이 지팡이는 분명 마력이 가득 찬 간달프의 지팡이일 텐데. 어? 너 일로 와봐. 안 돼. 저 지팡이 주지 맙시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 어? 유산, 이거,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갑옷을 어떻게 물려줘.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지팡이 같아요. 여깄다. 이거를 갖다 주면 되지 않을까? 이 당나귀를? 타고 가시라고. 이봐, 당나귀씨.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혹시 배가 고픈 거니? 이거, 굶주렸대, 지금. 그러면은, 좀 뭐, 먹을 거를 구해가지고 주면은 얘가 나를 따르지 않을까? 여깄다. 이거 잡아서 주자. 일로 와봐. 이 녀석이 어디 갔대? 아, 여기 있다. 이거 주면 되겠다. 사과.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네. 자, 이거 하나 더. 사과 하나 더. 떨굴 수 있지 않을까? 가자. 풀 먹고 있다고? 자, 사과를 어떻게. 야, 빵도 있네. 빵 줄까?
치즈? 사과 사과 장비하기. 자 사과 먹어. 뭐 하나 더 줬어. 하나만 줘야 되는데. 야 가자. 말을 안 듣네. 아 뭔 사유지예요. 사유지 그딴 거 없어 여기는. 일로 오면 좀 무서운데요? 갑자기 좀 싸늘해지는데? 아이씨다 수레가 부서졌나봐. 아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왜요 왜. 이봐요 무슨 일이죠? 다행이다 날 도와다오. 주인님께 필요한 물건을 싣고 이동 중이었는데 보다시피 전부 망가져버렸지 뭐니. 심지어 내 당나귀까지 도망가버렸으니 이제 난 끝장이야. 당나귀라면 저기 길 아래에서 봤어요. 이 사실을 아시면 주인님이 날 가만두지 않을 게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를 밧줄로 묶어 수백 번도 넘게 채찍질하시겠지. 당나귀를 데리고 와서 멀쩡한 물건들을 줄로 묶으면 조금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요? 네? 그래 제법 똑똑한 꼬마로구나. 하지만 이 부서진 마차값을 구하지 못하면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고 난 벌을 받을 거란다. 이 아저씨는 돈이 매우 필요해 보여. 아니 여기 다 삥 뜯는 애들밖에 없냐 왜? 아저씨 거기 그렇게 주저앉을 거면 그냥 이거 제가 가지고 가서 팔아버립니다. 예? 너 뭐야 나가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버려. 쫓아가자. 저 녀석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 엄마가 설계한 거라고? 어? 이거 뭐지? 모든 15세 이상의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헌병대에 자신의 존재를 신고할 것. 아 전쟁 징집하려고 그러는 거 본데? 여기요 곰방대씨. 어이 꼬마야 여기서 뭐하는 게니. 혼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보물을 찾으러 왔어요. 맙소사 그거 참 좋은 위치 선점이로구나. 뭐라도 찾으면 나에게 귀띔이라도 해주라고. 헤헤. 뭐지 또라이인가? 아저씨가 이 염소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건가요? 하하 내 염소들은 스스로 돌볼 줄 아는 놈들이란다. 그래서 보통은 담배나 피고 플루프나 연주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하지. 그런데 꼬마야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겠니? 전혀요. 게다가 아빠는 전쟁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하하 그거 참 안 좋은 소식이라군. 왜요? 글쎄 말이다 전쟁에 나갔다기보다는 끌려갔다는 표현이 더 맞겠구나. 세상에 전쟁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어찌됐건 전쟁터는 지옥이나 다름없으니. 점점점. 그럼 네 어머니는? 어머니라면 널 걱정하시지 않겠니?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엄마랑 싸워서 집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가기 전에 엄마가 음식을 좀 주셨고요. 으! 괜찮으세요? 네가 음식 얘기를 하니까 배가 욱신거리는구나. 염소랑 있으면서 가져온 음식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지 뭐니. 그래서 하루 종일 야 왜 다 삥 뜯는 애들밖에 없냐? 아니 게임 뭐야. 야 너 가진 거 없어? 염소 한 마리랑 바꾸든가. 자식들이 뭐 기부 앤테이크가 이루어져야지.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뭘. 죽은 자들의 강? 그냥 가. 어. 나 먹을 것도 없어. 뭐야 이 무덤은 몹시 오래되어 보여.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조셉 프레이.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이건 아! 아! 뭐야 까마귀 군주가 또? 눈 빨간 거 봐 충혈됐어. 뭐야 까마귀한테 맥힌 거야?
영혼을 구하라. 응? 극적극적? 내 머리 깜빡하고 잠들었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봐.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여기에 놓여있는 양초를 챙겨가야겠어. 아니 뭐 아직 하루도 안 지났는데 바로 집 간대. 어? 10살짜리 꼬마. 으어! 뭐야 이거. 피로됐어 여기에. 어? 전사자들의 피가 흐르는가? 바뀌었는데? 팻말이? 어 잠깐만 좀 이상한데요? 이게 무슨... 어? 이봐 친구 괜찮은 거 맞지? 너 지금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인다고. 너만큼은 절대로 염소를 믿지 마렴. 그럴 수 있겠지? 야 이 아저씨 늑대들한테 목이 뜯겼나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지? 한스라는 이름의 꼬맹이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마을의 탑 가장 높은 곳까지 도망갔다고 한다. 뭐야? 나 도망간 적 없는데? 어? 야! 야 이 녀석아 나 왜 체력이 달았지 근데? 아까 까마귀한테 공격당해서 그런가? 아저씨! 뭐야?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났어. 휴대폰 진동 소리. 오오오오! 오호! 어! 컨트롤! 무빙 무빙 도와줘. 도와주세요.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크소울 기반이라고 했는데 파란 요정은 엄청난 보물을 지키고 있단다. 뭐지? 내용이 바뀌었어. 다크소울이라면은 아노 쟨 또 왜 저래. 사과 떨어져 있다. 야! 넌 염소가 아니지? 가만히 멈춰있지만 아직 숨을 쉬는 게 느껴져. 이 위로 가서 사과 좀 가져가자. 얘한테 사과 주면 착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한 흑염소 같은 애 좀 숨 쉬고 있거든? 얘도 염소잖아. 오우. 아니 응 피하기 응 먹기 응응 엉. 귀엽긴. 따라오시든가요 따라오시든가요 멍청한 놈. 야 너에게 줄 게 있다. 안 조지네. 줄 수가 없나봐요.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보자. 근데 당나귀 아까 내가 당나귀한테 사과 두 개 줬잖아. 그 당나귀는 날 도와주지 않을까? 저기 어디 가세요? 죄송한데 어디 가시죠?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아 싫은데. 엄마한테 갔다 올까요? 엄마한테 갔다 올까? 가기 전에? 일단 집에 한번 들렸다 오자. 집이 궁금해. 자 일단 여기 길을 익혀둡니다. 해가 지기 전에 봤을 땐 저렇게까지 끔찍해 보이진 않았었는데. 일단 길은 아니까 뭐야. 저 토끼들 봐봐, 내가 토끼들 잡아야 된다고 했죠. 저 토끼들 잡아가지고 다 목을 쳐놨어야 돼. 무빙? 아, 뜯겼다. 아니 무슨 염소들이 저 땅으로 사람을
네 엄마는 영원히 사라졌단다, 한스. 넌 이제 자유의 몸이다. 에? 어머니. 그니까 이 녀석아 효도했어야지, 이 녀석이 진짜. 그따구로 행동할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너, 어? 이 녀석. 빨리 급히 돌아가자, 엄마. 엄마! 어? 스피틀. 스피틀! 스피틀. 헐. 아까 본 파란색 요정을 따라가 보자. 아, 집에 못 들어가네. 스피틀. 이거 스피틀 시체 같은데? 사람은 아니야, 이거. 스피틀이야, 스피틀. 아이, 까마귀 녀석. 뭐 하고 있었어? 야, 무슨 게임이야, 이거? 이거 이런 게임이었어? 너무 무섭잖아, 너. 아씨, 나한테 무기만 있었어도 저 염소 그냥, 어? 구댕이 딱 물린 다음에 지팡이로 딱 꽂은 다음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염소탕, 어! 미안해요! 어우, 거짓말. 뻥이에요.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아직 내가 어려서 뭐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날 놓아줘. 아! 으아! 좀 따가운걸? 너무 느려, 이거. 자, 위로 갑시다. 아까 그 녀석, 아까 막 띠링띠링 거리는 그 친구 따라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속으로 들어갔지? 안녕? 이 친구가 과연. 좋은 밤입니다, 선생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어딘가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암흑성의 벽 안쪽까지 벽 안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암흑성이라 하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백작인 루카노르 백작님 소유하에 있죠. 이런 곳에도 백작님이 계실 줄은 몰랐는걸요. 그거야 당연하게도 주인님께서는 항상 신중하고 완벽하게 행동하시기 때문이죠. 아하,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도 주인님의 재산 때문에 오신 건가요? 예? 재산이라뇨? 이미 아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저희 주인님 루카노르 백작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내 중 한 명이랍니다. 주인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토와 재산은 수백 개의 나라 연맹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인님께서는 너무 노쇠하셨고 자리를 대신할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몹시 슬퍼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주인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귀족 자제분들 중 한 명을 찾는 중이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루카노르 백작이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귀족 선생님을 보자마자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온 것임을 직감한 것이지요. 당연하죠. 저는 그러니까 아주 먼 나라에 출신 귀족이에요. 백장님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직접 걸어왔죠. 그럼 이제 백장님께 절 데려다 주실래요? 선생님의 노고의 경의를 포함합니다만 주인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선 선생님께서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몰락한 귀족이나 좀도둑 아니면 철부지 꼬마를 왕좌에 앉히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하, 땀땀. 고로 선생님께서는 간단한 시련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시련이라 함은 바로 제 이름을 알아맞추시는 거겠지요. 예? 뭐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까지 제 이름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제 이름을 맞추신다면 주인님을 만나뵙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인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백작, 루카노르 백작님을 말이죠. 그럼 시련에 있어서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는 이만 가둬보도록 하지요. 이름을 맞추라. 뭐 어디 적혀 있겠지, 그쵸? 가봅시다. 자, 이런데 좀 구석구석 잘 살펴봐야 돼. 여기 또 사거리죠, 사거리. 이런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야, 길이 엄청 많은데? 구석구석 다 길이 있네. 잠겨있어. 잠겨있네요. 여기도 잠겨있겠지? 잠겨있어. 어? 아, 잠깐만. 이런 거 있다는 뜻은
조만간 숨어야 될 수도 있는... 어? 아이씨! 우와, 분수대 안에 금화로 가득 차 있어. 어이 꼬마야, 그 동전이라면 죽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어? 이 상인 아저씨 아까 봤던 그 상인 아저씨인가? 2미터가 넘는 기사들이 동전을 주우려고 했는데 까마귀가 기사들을 쪼아서 죽여버리지 뭐냐. 좀 째려보고 있어 까마귀가. 그래, 확실히 까마귀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그럼 동전을 넣는 건 어떠죠? 그 말을 놓고 영혼을 구하라? 어? 뭐? 만약 분수대에 그 말을 던져 넣는다면 대신 영혼을 구해준다나 뭐라나. 제 영혼을 구해준다고요? 죽음. 엄근지네 까마귀가. 자, 여기 금화예요. 이제 제 영혼을 구해주세요. 뭐야? 뭐지? 끝이야? 영혼 구하기. 한 번 더! 한 번 더! 세이브라고? 이봐 꼬마야, 여기에 무슨 일이니? 백작의 재산을 물려받으러 왔어요. 혹시 파란색 요정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하하하, 전혀. 난 그냥 이 성에 들어온 재수 없는 영혼들에게 뭔가를 좀 팔 수 있으려나 해서 온 거야. 뭐 그런 건 직접 알아내라고. 그나저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선물을 하나 주지. 어? 열쇠다. 저기 성문 옆에 적힌 설명문을 보지 못한 거냐? 오케이. 여기에는 색깔 열쇠가 총 4개가 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황금색. 각 색깔마다 열 수 있는 문이 달라. 열 수 있는 문은 입구 양쪽에 걸려있는 휘장의 색깔로 구분할 수 있지. 어? 방금 이해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잠깐 꼬마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보지 않을래? 돈이 없는데. 헐, 잠깐만, 금화로 사는 거야? 너 저번에 날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지? 너한테는 특별히 물건을 필요했어. 아, 아저씨! 너무하네. 아, 도와줬잖아요. 아니, 도와줬잖아. 아니, 그때 당나귀한테 밥 줘가지고 살려줬잖아, 당나귀. 세 자리 비밀번호가 걸려있대요. 아, 저 아저씨 진짜 너무 뒤끝 지리네. 오, 안 보여, 안 보여. 자, 파란색 열쇠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파란색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건 초록색이죠? 어? 갑자기 화나네? 저 아저씨 좀 너무하는데? 불 붙여. 그렇지, 불 붙여. 황금색, 여기 황금색이네요.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황금색인가봐. 불만 붙이고 나가자. 어?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초상화. 루크레치아라고 적혀있어. 루크레치아? 뭐예요? 왜? 와, 무서워라. 방금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 들었어. 루크레치아, 기억하세요 님들. 루크레치아. 불 붙이고 나가자. 당나귀랑 거래하시든가? 당나귀 어딨냐? 당나귀는 저한테 뭐 좀 줄 것 같은데? 제가 사과를 두 개나 줬거든요. 내가 먹을 수도 있었는데 줬어. 그 말은 즉슨 당나귀는 날 도와준다는 뜻이지. 근데 저 아저씨 내가 뭔 수로 도와줄 수 있었을까? 파란색 열쇠. 여기 파란색인가 이거? 아이고, 열렸다. 안녕. 오, 상자 들어왔어. 상자. 일단 불 붙여. 아, 돈 달라고 그랬나?
아니 근데 좀 에바지. 돈을 달라니 그건 좀 아니죠. 사다리가 부서져 있잖아. 끙차. 너무 높아서 위쪽으로는 팔이 닿지 않아. 그렇다면 지팡이를 쓰는 게 어떻겠니? 지팡이를 짚고서 올라설 수 없어. 상자가 손이 닿질 않네. 분명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장치? 여기 어딘가에? 어디? 그게 어딨어? 지팡이 아니야? 지팡이? 위로 올라가면 있으려나? 그러면 촛불을 밟고 올라가.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없나? 빨간 방. 어? 커튼 뒤에 뭐 있는데? 야 이거 숨는 거잖아. 이거 누구 오나봐. 이거 테이블 밑이라든지 저 커튼 뒤라든지 이렇게 숨는 곳이 있어. 뭔가 나온다는 뜻인데? 어? 배수구도 있고요. 야 파란 방 없냐? 파란 방. 파란 방. 다 빨간 방이야. 어? 양초 3개. 3개? 양초를 3개나 먹었네. 네 명의 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야. 엄청난 보물이 주변에 쌓여있고 그 옆에는 네 명의 사람이 모여앉아 호탕하게 웃고 있어. 네 명의 왕? 잠깐만 여기 딱 봐도 이 밑에 구멍이 트랩으로 보이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불 저구 빵 조각. 음식을 먹으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 또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을 회복해주기도 해. 저기 가려면 이거 못 가지. 발판 같은 게 있다면 저 상자 쪽으로 갈지도 몰라. 발판? 여기 조심해야 될 듯. 그쵸? 잘못 가면은 훅 간다. 밟으면 한 번에 죽을라나? 아 이거 데미지 한번 입고 그냥 저거 먹으면 안되나? 네, 돌아가는 길이 있을 거야. 금화. 아 있네. 길 있네. 글자 I를 획득했습니다. I인가 1인가? 야 노래 꺼. 노래 틀고 난리여 갑자기. 자 내려갑시다. 일단 상자에서 나오는 거는 뭔 이상한 글자 같은 게 나온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저 근데 발판을 어디서 얻지? 저기 먹으려면 발판이 필요한데. 발판이라. 어디서 딴 데서 구할 수 있는 건가? 응? 실례하지만 선생님 벌써 이름 글자를 발견하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름 글자야 이게? 아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저 녀석의 이름을 맞추는 건가 봐. 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성안에서 이름 글자를 발견하신 게 맞습니까? 그래 맞아요. 왜 그러는데요? 그럼 그것 말고도 글자가 숨겨진 방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 이름을 알아내려면 그 글자들이 전부 필요할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께서 찾은 글자들은 이 장소에 나타납니다. 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블록 형태로 말이죠. 최소한 8개의 글자를 모았을 때 비로소 선생님께서는 제 이름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합니다 선생님. 확실히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 글자 8개를 전부 모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 안을 돌아다니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 파란색 블럭을
밀어야 되나?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영차. 와 이제 하나 모았는데 언제 저걸 다 모으지? 영차 이렇게 한 거 맞나? 잠겼어. 뒤에 열리진 않아요. 자, 일곱 개를 더 해야 된다라. 어? 여기 열려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휘장? 이제 일로 들어가 보자. 이 위에 해골바가지들이 잔뜩 있고 웬 거울 같은 게 있네요? 뭐야, 손거울이잖아. 자기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 챙겨두면 분명히 쓸 일이 있겠지. 좋아. 자, 이쪽으로 나가면 아까 그 파란색 방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거기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이쪽은 막혀있어. 아! 괜찮아! 손거울 구했다고 거기서 이득 봤으니까 괜찮아. 자, 다시 나갑시다. 여기서 열쇠를 따야 되나봐. 들어가면? 잘못 밀면은 막혀가지고 영원히 못 들어가는데? 잠깐만. 잘 해야 해? 오케이. 일단 이거 먹어. 양초 3개. 양초를 왜 계속 주지? 이 방에 있는 나무 상자들 뭐라고? 쪽지가 들어있다. 이 방에 있는 나무 상자들은 마법에 걸리는 것이 분명하다. 방을 빠져나오기 위해 상자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상자들은 자신의 원래 있던 자리를 찾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쯤엔 원상태로 복구되어 있는 것이다. 상자를 옮길 수가 있어? 아, 이 상자들? 지들이 원상복구해서 돌아간다고? 잠깐만. 야! 아니 씨, 원상복구 점령. 아, 저거 눌러야 되는데.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아이씨. 아, 그래서 이 방이 있나보다. 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씨. 아이. 비켜. 잠겼다고? 아, 초록색 열쇠구나. 아,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 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뭐 당기는 키 없나? 아니, 상자를 밀 수 있으면 당기기도 해야지. 밟고 올라가. 뭐야? 끝난 거임? 뭐하지? 야, 상자들 이동한다며. 이거 어떻게 해? 님들? 땡기는 키 없나? 이거 진짜 이게 끝이야? 휴. 나갔다 들어오면은 리셋. 맞죠? 내 말 맞지?
그래, 이거 갇히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야, 좋아. 자, 여기서 잘 행동해야 해. 자, 이거를 밀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쭉 밀어. 자, 이쪽으로 보내고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에 좀 더. 자, 이만큼. 자, 그리고 이걸 옆으로 밀어. 녀석. 오케이, 됐어. 아, 됐다. 편안. 자,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은 A를 획득했습니다. A를 획득했고요. 여긴 어떻게 먹지? 저건 어떻게 먹을까? 아, 오케이. 알겠다. 자, A는 먹었고, 저기 저 상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나갔다 들어오면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과연이라뇨. 저건 당연히 먹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아씨. 아, 제발 밀려라. 아씨. 아, 살짝 밀어가지고. 아, 다시 갔다 와야 되잖아. 어쨌든 가능성은 보셨죠?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 이거 조작감이 너무 굳어. 지멋대로 자꾸 움직여. 생각한 대로 안 돼. 자, 다시. 자, 다시. 맞다시. 맞다시 맛있지. 금화 두 개, 개꿀. 그 요정은 정말 괴짜인 것 같다. 내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아맞추길 원한다. 글자는 성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부 찾으려면 성 안을 전부 다 뒤져야 할 것 같다. 글자를 전부 찾았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진짜 문제는 그렇게 얻은 글자들이 전부 무작위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무작위로 섞인 글자에서 그 조합을 맞추는 거는 제가 좀 잘해요. 예,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군. 좀 가줄래? 오케이. 자, 다음 방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황금방. 여기 내가 아까 왔었던 곳인가? 어? 불이 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안 왔던 곳인가? 어쨌든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황금 열쇠가 없기 때문이죠. 나 지금 금화 몇 개 있니? 황금방 열쇠 몇 개? 어? 실례지만 저기 줄리아? 꼬맹이로 변신한 괴물이다.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난 괴물이 아니야. 진짜 꼬맹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란 뜻이야. 그래, 놀랬잖니 꼬마야. 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쩌면 그런 쪽으로는 타고났나 보네? 반가워, 내 이름은 줄리아야. 안녕, 나는 한스라고 해. 안녕 한스, 이 성에는 무슨 일로 들어왔니? 나는 루카노르 백작의 재산 때문에 왔어. 다들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면 너도 요정의 이름을 찾고 있는 거야? 날개 달린 파란색 생명체 말하는 거지? 전혀 아니야. 백작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보물을 찾고 있을 뿐이야. 음흠. 뭐 어쨌든 나는 보물사냥꾼이니까. 보물사냥꾼이라고? 진짜? 그래, 나는 마을과 마을을 여행하면서 보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쉽지 않은 일이야.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일곱 눈의 악마와 지옥에서 온 검은 존재들, 괴물의 피투성이알, 섬뜩한 저주, 그리고 소름 끼칠 만큼 잔인한 함정들. 멋진 일인데 나도 너처럼 보물사냥꾼이 되고 싶어. 괴물들을 무찌르면서 모험을 나아가는 거지. 하하.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 그럼 당연하지.
현직 보물사냥꾼의 조언이라면 환영이야. 좋아. 그럼 일단 널 위한 선물이 있어. 보물사냥꾼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야. 양초 10개. 필요 없는데? 이건 양초잖아. 뭔가 괴물로부터 날 보호할 수 있을 칼 같은 걸 기대했는데. 보물사냥꾼은 군인이나 전사가 아니야. 우리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우선 몸을 숨겨. 우리들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 무슨 말인지 이해한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양초가 필요한 거야. 어쩌면 이성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잖니. 나중에 여기로 돌아왔을 때 캄캄한 목도 구석에 괴물이 있다고 상상해보렴. 양초 하나만 있으면 괴물이 네 목을 물기도 전에 알아채지 못하겠지. 아하! 그건 걱정하지 마. 양초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수일은 가뿐하게 버틸 수 있는 양초니까. 아, 양초를 떨궈서 길을 밝혀놓는 거구나.